여러분, 전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지금이 2020, 잠깐만요. 지금이 2024년 7월 6일 오후 3시 24분입니다. 그래서 전번에는 이제 전봉준이가 41세에 이 세상을 떠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봉준이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시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오니 천하가 모두 힘을 같이 했건만 운이 다하니 영웅도 스스로 할 바를 모를 내라. 백성을 사랑하는 정의일 뿐 나에게는 과실이 없나니 나라를 위하는 오직 한 마음 그 누가 알래? 이런 그 시를 남기고 전봉준은 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전봉준을 관아에 밀고 했던 한신년은 금천군수에게 제수되었으며 상금은 한신년 1,000냥, 김영철 300냥, 정창욱 200냥, 마을 사람 9명 200냥, 그리고 200냥은 피누리 빈민들에게 나누어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봉준을 관아에 고발했던 한신년이 1,000냥을 받았다고 하는데, 1,000냥이 지금 돈으로 얼마가 되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2024년도 돈으로 환산하면은 하여튼 어찌 되겠는지, 그거는 잘 하여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거액이겠죠. 어쨌든 간에. 그리고 상금도 받았을 뿐더러 금천군수의 죄수가 되었다. 금천군수라는 그런 군수의 역할을 맡았다. 금천군수로 임명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관직과 엄청난 금액을 받은 거죠. 전봉준을 공초 과정에서의 대원군 변호, 도쿄 아사히 신문은 일본 후비 보병 제19대대 총치관 미나미 고시로 소자가 전봉준을 취조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 기사를 보면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사건이 반외세의 기치를 내건 동학군 2차 봉기 원인이 됐다는 점을 알수 있다. 난을 일으킨 이유를 상세하게 말하라는 질문에 전봉준은 올해 6월 1일에 일본 병이 그치지 않고 계속 우리나라에 침입해 들어온 것은 틀림없이 우리나라를 병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한다. 또 전봉준은 대원군의 밀사가 찾아온 사실은 인정했지만 밀치는 없었다며 비밀을 지켰다. 그는 병을 일으키도록 따로 사주한 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다른 사람에게 선동되지도 않았고 사주받지도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이 대원군이 뭐냐면은 고종임금의 아버지죠. 이 대원군이 며느리 민비와 심한 권력 다툼이었죠. 그래서 을미사변 때그 민비가 아주 잔혹하게 살해됐잖아요. 배경에 대원군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원군이 자기 며느리를 죽이는데 관여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이 봉기도, 2차 봉기도 대원군이 사주했다는 겁니다. 사주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전봉준이가 예전에 대원군과 가까이 했었던 그런 사이랍니다. 이 전봉준이가. 하여튼
그래서 이 구한말에 여러 가지 풍파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 풍파들을 이 대원군이 이 배후에서 주도 뭐 했다 사주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이뭐 동학농민 혁명 말고도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 대원군이 며느리 민비가 대원군을 그 청나라에 귀향까지 보냈었죠. 그래서 그 민비가 대원군에서 자기 시아버지를 청나라에 그 귀향까지 보낸 후로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원수지간으로 이제 돌입한 겁니다. 그렇단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뭐 하여튼 뭐 2차 봉기도 대원군이 사주했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그것이 뭐 검증된 얘기는 아니고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두딸 전옥래는 사찰에 숨어 있었고 다른 딸도 근신에 은처에 있다가 성인이 된 뒤에 출가했다. 딸 전옥래는 15살의 나이로 화를 피하여 전라북도 진안 마이산으로 들어가 김옥년으로 이름을 고치고 사찰인 금당사의 공양주로 있다가 23살 때에 이영찬과 결혼했다. 동학농민운동이 밀란에서 농민운동으로 승격된 뒤 1970년 갑오 동학농민혁명 기념문화제를 개최하자 나타나 비로소 그동안의 사실을 밝힘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전옥래는 1970년 91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전옥래. 그러니까 이 전봉준의 딸, 전봉준의 딸 전옥래가 그 사찰에 숨었다는 겁니다. 사찰에 숨어서 화를 면했는데 이름까지 바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름까지 바꾸고 신분을 완전히 감추고 금당사라는 절에 공양주로 있었다는 겁니다. 공양주라는 건 뭐냐면은 그 사찰의 그 치킨입니다. 그러니까 부엌이죠. 그 사찰 부엌에서 밥을 짓는, 밥과 음식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죠. 그러다가 23살 때그 여자가 금당사에서 공양주로 생활하던 전봉준의 딸 전옥래가 23살 때 이영찬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학농민운동이 처음에는 그 밀란이라고 했고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이 돼가지고 운동이라고 했고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이 돼가지고 지금은 혁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밀란이라고 했습니다. 동학밀란이라고 했고 조금 더 거기서 발전을 해가지고 운동이라고 했고 내가 학교 다닐 때 이것을 운동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혁명이라고 이제 불리우고 있는 거죠. 동학농민운동이 밀란에서 농민운동으로 승격된 뒤 1970년 갑오 동학혁명기념문화제를 개최하자 1970년 갑오 동학농민혁명기념문화제를 개최하니까 이 전옥래의 신랑 이영찬이가 그 동학농민혁명기념문화제에 나타나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사실을 세상에 알리자,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근데 전옥래는 1970년 91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본처 최 씨에게 얻은 두 아들은 요절했고, 후처 여산 송 씨에게 얻은 아들도 셋째 아들 전용규는 일찍 사망했다. 넷째 아들 전용현은 결혼하였으나 후사가 없어서 조카뻘들은 친척 전만기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아 후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봉준이는 사실상 그 후사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1954년 천안전 시 문중에서 이평면 조서리에 전봉준을 추모하는 사적비를 건립하였고, 1960년부터 복권 노력이 추진되었다. 대통령 박정희가 동학농민운동을 동학난으로 서술하던 것을 농민운동으로 고쳐서 싣도록 하면서 동학난은 농민운동으로 격상되었고, 전봉준에게 씌워줬던 역적 누명역시 벗겨졌다. 딸 전옥래는 1971년까지 생존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전봉준의 딸 전옥래는 1970년대까지 살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동학 전봉준에게 씌워줬던 역적 누명 역시 벗겨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1981년 한국청년회의소가 전주 덕진공원에 전봉준이 추모비를 세웠다. 이제는 전주 덕진공원에 추모비까지 이제 세워졌던 거죠. 전봉준의 추모비.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추모비가 아니고, 하여튼 뭐, 그러네요. 그래서, 평가, 긍정적 평가, 전제 정권과 탐관오리의 부패를 여러 번 상소하여 개정하려 노력하였고, 민권을 제창한 사상가이자 민중과 함께하는 봉기를 일으킨 혁명가였다. 부정적 평가. 전봉준은 제국주의 침략이라는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일어선 세력이었으나 낡은 왕조를 뒤엎고 새로운 출발을 꾀하기보다는 보국 안민과 충군을 내세우는 태도를 보였다. 전봉준이가 농민혁명을 일으켜서 어쨌든 뭐 분란을 일으키긴 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전봉준이라는 인물은 보국 안민과 충군을 내세우는 그런 조선 왕실에를 충군 충 조선 왕실에 충성한다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봉준이를 완전한 그 혁명가라고 부르기에는 좀 이렇게 석연치 않은 그런 면이 있었다, 이런 거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기타, 전봉준과 동학, 최근에 전봉준이 동학교도가 아니었던 주장도 있다. 전봉준이 동학교도라는 주장을 전봉준 동학교도론이라 하며, 아니었던 주장을 전봉준 동학비교도론이라 한다. 이 전봉준이가 동학교도가 아니었다. 동학교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뭐 이런 주장도 최근에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전봉준이 문초를 받을 때 동학을 좋아한다라는 답변을 했다. 동학을 좋아한다는 말과 동학을 믿는다라는 말은 서로 같지 않으며, 전봉준이 동학교도라는 증거는 될수 없다고 비교 도론자들은 주장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신봉룡이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주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초의 제목이 동도의 죄인 전봉준 공초이다. 반론, 비교도론자들은 동도의 죄인 전봉준 공초에서 전봉준은 교도는 적었고 원한에 찬 농민이 많았다라고 답하였기 때문에 전봉준이 꼭 동학교도라는 증거는 될수 없다고 반박하며, 당시에는 동학농민운동을 동학난이라 불렀고 그 참여자가 동학교도이든 아니든 구별하지 않고 동학교도라고 불렀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법정 진술에서
법정 진술에서 뇌가 접주가 된 것도 역시 최시영이 자초한 것인가라고 묻자 전봉준이 그렇다라고 대답하였으므로 전봉준은 동학교도라고 주장한다. 이런 얘기는 그 한양대학교에서 그 교수를 하고 있는 윤석산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 재판받을 때 재판관이 물었다는 겁니다. 전봉준 뇌가 접주가 된 것은 최시영이 때문에 된 것인가? 이렇게 재판장관이 묻자 전봉준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그는 자기가 간접적으로 동학교도라는 걸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얘기였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전봉준은 동학교조 최시영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또한 동학은 국적과 사문 난적에게도 명첩과 접주 임명장을 주는가. 전봉준이 문서를 받으면서 나는 서당의 선생으로서 아동을 가르쳤을 뿐 동학의 교리를 따르거나 가르친 바가 없다라고 답했다. 전봉준이 문서를 받으면서 직업을 물었을 때 동학의 접주를 하지 않고 선비라고 대답했다. 비교도론자들은 그가 동학적 접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제 그 재판장이 물었다는 겁니다. 직업이 뭐냐? 전봉준한테 직업이 뭐냐고 물으니까 동학의 접주라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그냥 선비다. 글 읽는 선비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봉준이는 동학교도가 아니었다. 이런 주장들이 또 나오고 있다는 거죠.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 제1차 봉기 당시 동학교조 최시영이 이들은 국적이요 사문 난적이며 아비 원수를 갚으려면 효도로서 할 일이지 서두르지 말라라고 밝혔다. 비교도론자들은 이것이 교도론과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전봉준이 작성한 경문에는 동학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봉준이가 동학교도인가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그 논리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봉준은 키가 152cm이며 이는 현재도 작거니와 조선시대 기준으로도 작은 체격이었다. 그래서 붙은 전봉준의 별명이 녹두장군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봉준의 키가 15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래가지고 전봉준이가 요 녹두할 만하던 사람이다 해가지고 별명이 이제 녹두장군이라는 그 붙었다는 거죠. 1959년 4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전봉준을 소재로 한 액면가 이전 우표를 발행하였다. 이게 참 흥미로운 얘기네요. 이게 북조선 이택 국기잖아요. 북조선 국기인데 북조선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1959년 4월 1일 전봉준을 소재로 한 두 가지 우표를 발행했었다는 겁니다. 전봉준이 교수형에 처한 이후 백성들은 새야새야 파랑새야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이 노래는 전봉준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0년 초에 대한민국에서 언론에 공개됐는데 최근 널리 알려진 전봉준이 압송되는 길에 찍었다는 사진은 사실 재판을 가는 도중 찍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전봉준이의 그 서울로 압송되는 그런 그 사진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게 이것도 여러 가지 엇갈린다는 겁니다. 주장이 엇갈리는데
서울로 압송되는 과정에 찍은 사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뭐 재판을 가는 도중에 찍었다. 뭐 이런 주장도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전봉준이가 체포돼가지고 압송을 받던 하여튼 뭐, 찍은 흑백 사진이 남아있는 게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이 선명해요. 흑백 사진이지만 아주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그 전봉준이 드라마에 등장한, 그러니까 전봉준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김인태 1982년 풍운이란 KBS 드라마에서 이제 전봉준을 했고, 양지훈 1984년 독립문이라는 KBS 드라마가 있었고, 이영범 1990년 조선왕조 500년 대원군에서 MBC 드라마로 방영이 된 것이 있었고, 그러니까 1982년의 드라마에서는 이 김인태라는 사람이 이제 그 전봉준이 역을 맡았었고, 이 김인태라는 이 탤런트도 최고가 작았어요.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김인태라는 탤런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옛날 탤런트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모를 거예요. 근데 나는 기억에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전봉준이 역을 맡았던 사람이 양지훈, 그 다음에 이영범. 이영범이란 그 탤런트 알잖아요. 그뭐 노래라든 하여튼 뭐 아니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같은 여자 탤런트였었는데, 노아무개란 여자 탤런트와 결혼했다가 이제 이혼한 그런 배우죠. 유인촌. 유인촌이가 지금 뭐 문화부 장관도 하잖아요. 근데 이 유인촌 씨도 전봉준 역을 했다는 겁니다. 1994년 새야새야 파랑새야 MBC 드라마에서 나왔다. 그 다음에 이명주는 이제 그 1994년 동학 100주년 기념 KBS 1드라마에 나왔었고, 김경웅 1995년 찬란한 여명 KBS 드라마, 전병욱 2001년 명성황후 KBS 드라마, 김동식 오페라 동력 1997년 오페라, 조창배 녹두꽃이 피리라 2008년 연극, 최무성 2019년 녹두꽃, 뭐 이런 게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전봉준 역할에 적당했을 만큼 최격이 작았던 사람들이, 이제 최격이 작은 배우가 김인태가 있고 김동식이 있습니다. 그 외에 최무성, 뭐 조창배, 전병욱, 김경웅, 이명주, 유인촌, 이영범 이런 사람들은 다뭐 그렇게 최격이 작다고는 할수 없고 보통 최격을 다 가진 사람들이었고, 여러분들 유인촌 씨 알잖아요. 그렇게 뭐 최격이 작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봉준이가 일으킨 그 동학농민혁명이 고종실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순종실록, 그다음에 전봉준 공초록에도 되어 있고, 고종시대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 수많은 한국 역사서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자료가 수없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면, 여러분들 역사라고 하면 그 예전에는 전부 다 한문을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역사의 기록들이 전부 100%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라는 그런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자료들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 보면 그 한글로 자료들이 많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맨 마지막 시간에 그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라는 그런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자료들을 여러분과 같이 리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지금 한 게 이 위키백과를 리딩했습니다. 내가 위키백과 지금 한 게 이 위키백과를 리딩했거든요. 다음에는 그 나무위키에서 그 전봉준에 대한 자세한 가족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전봉준이가 이렇게 혁명을 일으킨 후로 가족들이 죽은 사람도 있고 막 산속에 들어가서 막 숨어서 이름도 고치고 이래서 숨어 살기도 했다 그러죠. 아까도 내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전옥래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거는 전봉준의 딸이었다. 근데 그 뭐 하여튼 그 절에 들어가서 이름을 바꾸고 절에 들어가서 공양조 생활을 하면서 숨어 있었다. 그러다가 그 이영찬이라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옥래라는 여자는 1971년에 사망했다. 이런 뭐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나무 위키에 올라온 전봉준에 대한 자세한 가족 이야기를 하고 하여튼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녹화를 시작한 지가 28분을 경과했습니다. 28분을 경과해서 아직 시간이 좀 남았지만 그래도 접기로 하겠습니다. 완전히 지금 다음 시간에는 완전히 이 위키백과가 아닌 나무 위키를 리딩할 테니까 나무 위키에 뭐 중복되는 부분은 리딩을 하지 않고 여기 위키백과에서 빠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나무 위키에서 리딩하겠다고죠. 위키백과에는 어떤 내용들이 빠졌냐면 이 전봉준의 가족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위키백과에는 나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나무 위키에 나와 있다고죠. 그래서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